오늘 원전 관련주들 종일 시세가 뜨겁습니다. 지금도 원자력 발전 섹터들이 가장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진파워를 꼽으셨어요. 네. 왜냐하면 기존에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8일날 어쨌든 네. 자사주 초분 얘기도 나왔었는데 상당히 좀 주가가 강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도 있고 관련 종목들도 강한 모습이기는 한데 네. 어쨌든 이제 원전 조금 내용을 살펴봤을 때 차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부분이 원전 발전에 대해서 수명을 좀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. 지금 그 선거 했을 당시에 공약을 살펴보면 전체 그 비중에서 한 30% 정도를 원전으로 이렇게 채운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면 신규로 원전을 안 짓더라도 현재 이용률을 80% 중후반으로 유지시키면은 전체에서 좀 30% 차지를 하게 돼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전의 강력한 모멘텀 어쨌든 새로운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뒤로 미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한수원에서 폴란드 쪽으로 건설하는데 어쨌든 사업 제안서 제출 얘기도 있었는데 해외 쪽으로도 수주 모멘텀을 살펴봤을 때는 어쨌든 체코라든지 두코바니 쪽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좀 확실치가 않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은 원전이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차기 모멘텀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.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들이 한 달 가량 정도를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이지만 네.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한 20% 오른 상태에서 또 신규로 접근을 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지루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놓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들 지금 급등 구간보다는 눌림목 구간에서 좀 서서히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그렇죠. 보성, 파워텍하고 이런 네. 종목군들도 제가 한 달 전, 3주 전, 3회 전에 방송했을 때 네. 보성, 파워텍도 이렇게 신고가가 뚫어버리면 보통 신고가에서는 눌림목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은 또 이렇게 주가 한 번에 튀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는 어쨌든 한 달가량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 거래 부분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올라오면은 본전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늘 당장 따라가기보다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한 또 5, 6%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로 관심을 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보성파워텍에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? 이 종목도 가격 전략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서전기전 네.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자로 쪽에서 네. 배전반을 이제 필수로 만드는 업체이거든요. 그래서 원전 이슈가 있었을 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많이 올랐어요. 7,000원에서 14,000원까지. 자,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린 다음에 반등을 했을 때 8,000원 부근에는 작년 11월부터 연초에 형성됐던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력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20% 넘게 올라서 그렇지 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5에서 7%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종목군들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